굉장히 그 시청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1라운드에 왼손 훅으로 한 번에 그 상대방을 나가고 시킨 그런 경기형을 제가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맞아요. 일단 초반 양천수 서로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지금 리치 흰 장면에서 불리한 차이노 선수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노 선수는 많이 움직여줘야 돼요. 좌우로 움직여주면서 상대방 앞으로 파고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정호준 선수가 주먹을 낼 때 빈 곳을 받아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신발 리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서 레프트 뻗어봤습니다. 자, 아직까지 이 선수들은 그 왼손을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죠? 네. 특히나 정호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큰 리치, 긴 리치가 있기 때문에 왼손을 자주 그 뻗어주게 되면은 그 자신이 그 오른손 카운터 펀치를 때릴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격돌이 없다 보니까 두 번째 지금 경고를 받고 있는 양 선수네요. 1라운드 절반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말씀해주셨던 대로 신장 우위 보이고 있는 이 정호준 선수가 잽을 이용하는 모습이 좀 좋고요. 그렇죠. 자, 큰 거 한 방 정확한 주먹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정확한 주먹이 아니더라도 네. 손을 자주 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찔러보고 있습니다. 차이노 선수가 그 정호준 선수가 그 신장이 크다 보니까 위로 올려다 보면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턱이 들린다는 얘기예요. 뭐 저기 항상 그 턱을 숙이면서 위로 그 아니 네 떠줘 등을 떠줘야 되는데요. 레프트 라이트 자세 낮추는 정호준입니다. 아, 정호준 선수가 그 주먹에 묵직하네요. 아, 그러게요. 제가 네. 묵직해요. 네. 라이트 뻗어주는 이 힘이 확실히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정호준 선수는 그 KBO의 생활 복싱대회 우승을 여러 차례 하고 프로에 데뷔한 선수거든요. 그렇죠. 본인은 꼭 세계 챔피언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프로를 데뷔를 했어요. 멋진 그 데뷔전에서 멋진 케어송을 장식을 했는데 이제 1라운드 17초 남았습니다. 저거 왼손이 너무 인색하죠? 정원준 선수 레프트 라이트 피하는 차이누구예요. 네, 차이누 선수는 좌우로 많이 좀 흔들어줘야 돼요. 그 상체를 공 올립니다. 1라운드 정리. 네, 상체를 좀 흔들어주면서 정원준 선수의 그 가슴 쪽으로 팔아들면서 그 펀치를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1라운드 출발. 1라운드보다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레프트 라이트 길게 뻗습니다. 가득 좋았는데 지금 커버링이 걸렸죠. 하면 살짝 눌러봅니다. 라이트 라이트 카드 다시 올립니다. 한번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호준 차이노 선수는 좀 커피가 나는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출혈이 있어요. 네, 정호준 선수 주먹이 굉장히 그 맞으면은 그 기분 나쁜 그런 주먹이에요. 굉장히 그 정확히 꽂히는 주먹이 아니고 스치는 주먹이기 때문에요. 네. 저렇게 그 피가 그 코 안이 찢어진 상태에서 지금 피가 나는 것도 같고 굉장히 그 주먹이 그만한 날카롭다는 얘기예요. 안면 쪽에 다시 또 타격합니다. 바디 들어갔어요. 바디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찔러놓는 정호준의 바디 타격을 입힙니다. 자, 지금 네, 뭐 선수 안정도 우선이에요. 지금 공중에 들어간 바디 공격 정호준 선수 말씀해 주셨던 치킨 펀치가 됐습니다. 야, 이렇게 너가웃이 되나요? KO 승리를 따내는 버팔로의 정호준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한 방으로 오늘.